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메뉴 3이라던가 밑에 메뉴 5라던가 이렇게 원래는 투된 메뉴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복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2번, 두 번째 메뉴, 제가 이렇게 메뉴 언더바 뭐라고 써드리는 거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메뉴는 대부분은 이렇게 투된 메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확인해 보셔가지고요. 이렇게 결국은 이걸 복사해서 계속 넣고 있는 거죠. 클래스가 많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메뉴 1번이겠죠? 이거는 뒤에 이제 정상적인 이름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요.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겠죠? 더 많이도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줄줄이 빨래를 넣은 것처럼 나타나겠죠? 줄줄이. 그런 느낌이 좀 싫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메뉴 4번은 견적을 해. 오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UL부터 여기까지가 UL입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전체 윤곽이 보이는 거고요. 자, 얘는 내비라는 곳에 실은 넣어놨습니다. 내비. 혹시 내비라는 태그를 안 만드셨으면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세부 요소를 볼게요. 자, 첫 번째 메뉴 1번은 LI. 한 번만 클릭하세요. 한번 클릭하면, 얘를 클릭하면 끝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네, 서브라임 텍스트가 장점이 그거네요. 자, 여기도 클릭 한번 하면 이렇게. 근데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모든 LI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든 LI. 모든 LI 윤곽도 보이면 좋겠죠. 여기서 여기 끝났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고, 여기 끝났고, 여기 끝났고, 여기 끝났고. 이게 다 개별적으로 할 때는 한 번만 클릭하시면, 아, 여기가 시작, 여기가 끝.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홈 같은 경우는 어때요? 홈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죠? 자, 메뉴가, 얘는 이제 메뉴 언더바 4였다면 끝자리에다가 li를 메뉴 4를 붙여보겠습니다. 이름은 홈이라고 해볼게요. 대문자로. home, 홈. 자, 얘는 오른쪽에 배열을 바꿔볼게요. 왜 오른쪽에 배열을 바꾸느냐 하면은 한쪽에 쏠려 있는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 메뉴가 잘 보이네요. 근데 얘는 오른쪽에다 이렇게 넣고 싶은 거예요. 요 파트에다가. 이럴 때 건들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있죠. 클래스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야, 너는 플롯을 라이트로 주고 싶다. 홈이라고 돼 있는 이 친구 li. li 깜빡거리는 현재 이 위치에서 바로 클래스를 한칸 띄우고 클래스를 주겠습니다. 이름도 그냥 같이 소문자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홈. 야, 너는 왜 클래스가 있니? 나는 그냥 속해 있는 건 너랑 똑같은데. 너랑 똑같아. 오, 그런데 복사를 했습니다. 더블 클릭, 컨트롤 C. 자, 이 끝나는 자리죠. 끝나는 자리에다가 하나 옵션으로 하나 클래스니까 점 붙여놓고 플롯이죠. 얘는 다 왼쪽에 가 있는데 얘만 오른쪽에 가고 싶은 거예요. 라이트. 라이트로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네, 클래스 홈이라는 애를 만들어 봤고요. 맨 마지막에 홈이라고 하는 메뉴를 플롯 라이트 직접 치지 마시고 입력 금방 나타나니까 자, 이게 맨 끝부분에다 적용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겠네요. 오, 너는 왜 클래스를 갖고 있지? 자, 결과물을 잠깐 볼게요. F5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가 있죠? 다 왼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아, 내가 원하는 컨셉이 이거였어. 그리고 이렇게 넓은 페이지는 없죠? 보통 뭐, 1000픽셀, 1000픽셀 정도로 이렇게 잡아본다거나 해줄 수가 있겠고요. 예, 홈 소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홈은 똑같은 li일 뿐입니다. 똑같은 li인데 li도 끝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고 클래스만 홈이라고 이름 지정했고요. 위에 있는 태그는 스타일이죠. 스타일 태그는 점 홈, 닷 홈, 요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적용했던 거뭐잘 하셨습니다. 잘 하셔갖고 모양이 잘 나타났고요. 현재 내비는 여러분 뭐 내비라는 태그이기 때문에
위드 1000픽셀 그 다음에 마진 0.5도 주시면은 화면 1000픽셀에 딱 맞는 예쁘장한 애가 나타나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속성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바꿀 수 있겠고요. 그건 맨 마지막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한번 봐주시죠. 내용이 길게 내려가는 느낌 이렇게 묘사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거를 올리면 옆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걸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메뉴가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자동 크기겠죠. 물론 이제 정확하게 꽉 차는 내용은 아니겠고요. 자, 그런 메뉴 부분을 한번 소개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러. 예, 맞습니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 맞는데 이거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아래로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부분을 말하게 됩니다. 자, 지금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맨 꼭대기 있는 부분들이죠. 이거는 그냥 두겠고요. 펼쳐지는 애들이 어떤 친구들이죠? 바로 컨텐츠에 있는 애들이죠. 드롭다운 컨텐츠, 드롭다운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애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중에 디스플레이 블럭이라는 애를 한번 찾아보시죠. 드롭다운 컨텐츠. 자, 이거는 안 보이는 부분이었었죠. 이거는 드롭다운 컨텐츠 디비전이죠. 디비전을 말하는 거고요. 디비전은 우리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올렸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자, 드롭다운 컨텐츠. 오, 예, 드롭다운 컨텐츠 찾아보시고요. 자, 확대. 드롭다운 컨텐츠 안 보이게 한다. 오, 잘했어, 잘했어. 근데 보였을 때 모양을 지금 주려고 합니다. 자, 지금 블럭이죠. 블럭이 실제 여러분 보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디스플레이 블럭. 자, 제일 찾기 쉬운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딩이 12픽셀, 16픽셀로 들어가 있네요. 요 자리입니다. 잘 찾아보세요. 패딩이 위와 아래에 12픽셀, 그 다음에 좌우에 16픽셀로 되어 있는 애 보이시죠? 자, 여기 보이는 이 내용 부분, 밑부분에다가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왜요? 여기다가 제가 주석을 달라고 합니다. 주석을 달라고요. 슬래시 스타 두 개 슬래시 해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다 옆으로 펼쳐지는 애들을 어디서 보셨었죠? 인라인 블럭에서 보셨었죠? 바로 이 친구들이었죠. 옆으로 잘 펼쳐지고 있었죠. 이게 블럭이 되면은 개념이 아래로 위로 내용이 좀 틀리게 됩니다. 인라인 블럭은 옆으로 펼쳐지는 걸 말하고요. 자, 어느 부분이었죠? 이 자리입니다. 붙여본 다음에 해볼게요. 인라인 블록이 어떤 개념이냐면 호리젠탈 개념이에요. 호리젠탈 수평이죠. 수평 즉 호리젠탈 개념입니다. 호리젠 개념이고요. 블록은 수직 개념입니다. 자, 인라인 블록이라는 지금 이 친구가 어떤 애들인지 아시죠? 여기 써있네요. 마우스를 올리면 옐로로 보이게 해달라. 옐로우였죠, 옐로우. 자, 바로 여기 패딩과 같이 있는 이 친구입니다. 이거를 블록은 여러분 알 겸해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이 뒤에다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렇고 이거는 뭐죠? 이건 수직입니다. 수직 말합니다. 버티칼이죠. 버티칼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려가는 느낌이 좋으시면 블록을 쓰셔도 되겠고 난 옆으로 펼쳐지는 걸 원한다 한다면 인라인 블럭이라고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서브 메뉴 2뎁 자리 내용을 말하는 거죠. 자, 블럭은 밑으로 내려가는 버티칼, 인라인 블럭은 호리젠탈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고요. 자, 결과대로 해본 결과 밑에 있는 블록으로 표현됐던 길게 나왔던 애들이 인라인 블록이 된 거예요. 자, 얘가 바로 인라인 블록이 됐던 맨 꼭대기 빨간 레드 칼라 부분이죠. 역시 얘도 패딩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애들이고요. 인라인 블록으로 하니까 깔끔하게 옆으로 가 있는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즉 서브 내비가 필요 없다는 개념이겠죠. 지금 내가 어디 있다는 개념만 알면은
요거 하나로 퉁쳐가지고 중간에 뭐 어사이드에다가 공간 만들 필요 없이 화면 넓게 쓰실 수가 있겠죠. 바로 요 파트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이 부분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여기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자, 여기다가 주석 처리를 한번 해서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이거는 서브 메뉴죠. 서브의 2뎁이죠. 2뎁. DPTH. 2뎁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패딩이 들어가 있는 위치라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또 패딩 있는 애 있었죠. 패딩. 위에 보면 위에 얼마 되지 않은 공간에 있습니다. 패딩이 되어 있는 애가 바로 이 친구네요. 얘는 메인에 있는 내용이었죠. 얘는 메인이죠. 원뎁이죠. 메인. 확대하겠습니다. 맨 꼭대기 있는 부분입니다. A 태그부터 드롭다운 버튼까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메인이죠. 메인, 원뎁. 네. 이거는, 야, 너도 패딩이네. 나도 똑같아요. 어디 보자. 내려봐. 나도 똑같아요. 오, 그래?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일단 블럭은 밑으로 내려간다. 그 다음에 블럭은 버티칼, 아래로 내려가고요. 인라인 블럭은 옆으로 가면서, 인라인 블록은 옆 호리전탈로 가면서 이 값을 같이 공유해서 두께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점이 특징이었고요. 혹시 수직 형태를 원하신다, 버티칼, 수평, 호리전탈을 원하신다, 인라인 블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다양한 메뉴 구성을 꾸미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잘 처리하셨는데 지금 네비라고 하는 틀 속에 애들을 넣어봤습니다. 바디 태그에 보시면 네비라는 태그. UL이 어디 쓰는 물건이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비로 쓰고 있는 물건이다. 이런 개념으로 네비라는 태그를 준비해드렸죠. UL은 여기저기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네비라는 태그. 자, 밑에 네비 태그가 바디 태그에 바로 보이시죠? 자, 바로 그겁니다. 맨 꼭대기 스타일 시작되는 부분에다가 네비라고 직접 쓰시거나 복사한 애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예, HTML5부터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일단 화면 크기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해상도 1000픽셀, 위트 1000픽셀, 그 다음에 마진, 화면 가운데 뜨게 하는 요소죠. 위와 아래는 난 신경 안 쓰는데 좌우로는 좀 신경 써주세요. 오토죠. 오토에서 아직 여운을 남길 겸 세미콜론으로 마무리 해봤습니다. 자, 저렇게 한 결과를 결국 보자면, 자,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물은 물론 깔끔하게 가운데 뜨겠죠. 자, 너는 누구니? 이 친구는 그냥 일반 글자입니다. 이런 녀석도 뭐 컨테이너라든가 랩 같은 데다가 동일한 속성을 좀 넣어줘야 되겠죠. 바디는 분명히 아니겠고요. 예, 지금 제가 무책임하게 여기 글자를 써드린 게 있습니다. 요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쓰는 이름 중에는 뭐 랩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름도 많이 쓰고 있죠. DIV. 자, 일일이 이름 뭐 아티클이라는 개념도 또 많이 또 쓰고 있죠. 자, 해서 이 친구에다가는 랩 아니면 컨테이너 클래스가 제일 편하겠죠. 랩. 저는 랩이 좀 편하더라고요. 자, 랩도 좀 수점 하나 얹겠습니다. 아, 왜요? 너도 가운데 뜨기 하고 너비 천이지?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같이 넣어줄게. 어디인데요? 바로 요 자리죠. 자, 네비와 랩이라는 점 앞에 붙여야 되겠죠. 랩은 너비 천에 마진 신경 쓰지 말자. 가운데 뜨게 하자.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책임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면 랩과 네비가 공통의, 그냥 랩이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이건 태그가 없어요. 클래스로 만든 거죠. 저 결과 깔끔하게 아래에 있는 내용들도 그대로 보여지겠죠. 결과물을 보자면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보여지고 있는 메뉴들. 네, 이렇게 해서 상단 내비게이션 처리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